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서직동에 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첫 번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한 종로 로 개선해 가려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젊음의 거리 등을 찾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뜨린 종로의 경제 되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 이낙연. 예, 종로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한 황교안 대 이낙연 후보. 지금 사실은 지지율로 하면은 퍼센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뭐 20% 이상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당 간에 만약에 뭐 15% 이상 지금 그 정당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종로에 대해서 결과는 황교안 대표가 뒤집기가 어렵겠죠. 그걸 개인기로 뛰어넘으려면 이낙연 후보가 7% 이상 내려오고 본인이 7%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뒤집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가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거의 의미를 두고 어떻게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그 이제 황교안 대표가 민생을 탐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셔서 떡볶이 서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민 행보를 보이는 척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종로뿐만 아니라 민생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공약을 내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나마 죽더라도 잘 죽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낙연, 황교안 두 분 다 강남에 있는 집을 다 처분했잖아요. 뭐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먼저 처분하고 황교안 대표가 뒤이어 처분하고 처분하면서 이제 자신 또 종로인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문제는요, 이 종로 선거는 드라마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다가 선거 끝에 밀려버린 이유가 바로 이미지 증치를 하면서 드라마를 없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출전 선언을 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이 선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로는 그런 곳이에요. 그 과거에 이민우 총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신민당. 예. 네네. 이민우 의원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출마하세요 이러니까 벌칙 뛰었어요. 이 양반이 누굴 죽이려고 이러느냐. 포스만 붙여놓고 있으세요. 그래도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삼양동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이민우 선생이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로에는 그만큼 종로를 왜 우리가 정치 1분지라고 하는 거 아니면 거기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그 정치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서초가 1분지다 강남이 1분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기 좋은 사람들이 말이고 종로 선거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종로에 출마를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궐선거에서 종로에 출마를 했던 거예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